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 완전 대박 건물입니다. 일단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면, 인수가 1억 6천만 원이고요. 건물 매매가 평당 1천만 원 차이 나는 건물입니다. 인수가 1억 6천. 요즘 뭐 1억대 인수 가격 보시면 월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은 1억 6천에 인수하셔도 월세가 무려 280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아주 괴물 같은 건물인데요. 구축 건물이지만 관리 상태도 양호하고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자, 이 동네는 택지를 이제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다 50평대, 크게는 50평 뭐 중후반 정도 평수로 택지 분할, 토지를 분할 다 해놔서 분양을 했는데, 오늘 건물은 이 동네에서 몇 없는 70평대 건물입니다. 바로 이 건물이 70평대 건물인데요. 건물 보면 요 옆집과 보면 바로 비교가 됩니다. 옆집은 지금 70평 내지 두 필지를 나눠서 한 채 두 채 지어놨고요. 오늘 이 건물은 옆집과 비교해보면 같은 대지 평수인데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네에서 아주 좀 귀하고 메리트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건물 주인분이 관리도 좀 잘해두셨습니다. 세대 욕실도 리모델링을 싹 한번 해놓으시고 보일러도 교체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월세, 전세 뭐 다양하게 세팅을 해두셨는데, 이 건물 월세로 세팅을 하면 월수익도 굉장히 고수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주차장은 총 4대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라인은 한 3대가 허가 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층에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2개와 미니 투룸 3가구씩, 그리고 총 5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뭐 크게 연식이 이제 구축 연식이라 그렇지 아주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하게 잘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내용이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요즘 뭐 지방 물건도 많이 올라오고 한데, 저는 대구 중심에 이런 조건의 가격이 있으면 이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층도 1층하고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제리에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본 건물은 이제 앉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영상을 소개해드린 건물과는 한 층이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주인세대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세대는 한 1억 5천에 현재 전세가 모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도 옥탑방도 제가 현재 세를 놓고 있는데, 여기는 세는 쌉니다. 한 18만원 정도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고요. 제가 일단 요 주변 한번 보여드리고 1층에 내려가서 주변 도로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뒤편은 바로 남대구 IC가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대구에서 서대구 진입하는 고속도로변이 바로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앞으로 기대가 엄청 되는 죽본지구가 지금 앞쪽으로 쭉 보이죠. 크레인들이 많이 서 있는데 앞으로 크레인들이 더 설 겁니다. 지금 여기 백조아파트가 SK 리더스뷰 지금 재건축 들어가죠. 그리고 그 뒤편으로 죽전 내거리 쪽으로도 크레인이 많이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는 볼리 내거리, 빌리브 라디체, 빌리브 클라세, 그리고 코아로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주상 복합 짓고 있는 현장이 보입니다. 자, 이 건물 내용 우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지 260제곱미터, 건물 440제곱미터, 구평수 안산시, 대지 78.6평, 건물 133평, 2000년 준공이 났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날
중공이 났고요. 동쪽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7억 7천, 대출은 1억 있고요. 보증금 5억 1천만 원에 인수 가격 1억 6천입니다. 1억 6천에 월수익 284만 원, 이자 제외하고도 252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가구수는 총 15가구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뭐 전세 뭐 4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추후 차근차근 월세 전환 시 이 동네에서 월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수익형 건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주변 현황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 보여드리면 이런 수익형 다가구 건물들이 빼곡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는 주임대수 요청은 바로 길 건너편이 성서공단입니다. 성서공단이 바로 인접해 있으며 성서공단 직장인들 수요가 참 많은 위치이고요. 그리고 길 앞쪽 라인에는 장기동이라고 뭐 대구 거주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장기동 먹자골목이 인접해 있어서 주변 상권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뭐 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동하시기는 참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 대부분 다 직장인 수요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일을 해서 월세를 내는 그런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만큼 수요층은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죽본지구, 특히 여기 본 건물이 있는 동네는 볼리동인데요. 볼리내거리가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은 볼리내거리가 철거도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동네가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지금 천지 개벽을 하려고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고 참으시면 아주 살기 좋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동네로 탈바꿈을 하니까 그런 목적을 지켜보실 분들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시기 좋고요. 그리고 건물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팩트 1억 6천에 인수가 가능하고 월세가 아주 빵빵 200, 이자 빼고도 25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어제 정말 내용은 괜찮지 않습니까? 평당 1000만원 채 안하는 금액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느껴지고요. 요즘 뭐 지방 건물과 충분히 비교해보셔도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품 팔고 있는 하팀장이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